어떤 숫자가 더 클까요?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두 숫자의 차이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수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두 수의 비율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증가함수 F에 대해서 A가 B보다 작을 필요 충분 조건이 FA가 FB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일단 두 수의 비율을 보고 크기 비교를 하는 방법을 먼저 사용해 볼게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B 나누기 A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2023에 2022승, 그리고 2022에 2023승인데 얘를 2022 곱하기 2022에 2022승이라고 써볼게요. 어떤 수의 2022승이 되기 때문에 묶을 수 있죠. 그러면 2022분의 1은 앞으로 나오고 이 숫자를 2022분의 2023을 1 더하기 2022분의 1의 2022승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 어디서 많이 보셨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1 더하기 x분의 1의 x승. 자, 자연상수 2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2를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거의 2랑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는 거의 2022분의 2 정도 되고, 2는 2.7 정도 되는 숫자니까 2022보다는 한참 작은 숫자죠. 그래서 이게 1보다 작다. 그래서 A가 더 크다. B 나누기 A가 1보다 작으니까 양변의 양수 A를 곱하면 B가 A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 숫자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두 수의 비율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또한 가지 방법은 어떤 함수를 취해보는 거예요. 우리 지수에 이런 숫자가 붙어 있으면 보통 로그를 취해서 지수를 끌어내려서 보는 방법이 있죠. 로그 함수는 증가함수죠. 그래서 이두 숫자의 크기 비교를 하려면 두 숫자의 로그를 취해서 지수를 앞으로 끌어내린 2023 로그에 2022, 그리고 2022 로그 2023. 이두 숫자의 크기 비교를 하는 게이두 숫자의 크기 비교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앞에 게더 크면 여기서도 앞에 게더 크고요. 여기서 뒤에 게더 크면은 여기서도 뒤에 게더 크게 됩니다. 자, 그이 숫자를 똑같은 상수로 나눠줘도 되겠죠? 2023 곱하기 2022라는 숫자를 양변에 나눠줘도 크기의 우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거 두개 약분되고 이거 두개 약분되고 나면은 결국 2022분의 로그 2022와 2023분의 로그 2023의 크기 비교를 하는 문제와 같아져요. 자, 이때 또 fx를 우리가 x분의 로그 x라고 두면 지금 f2022와 f2023을 비교하는 문제죠. 자, 그런데 이 fx를 보면 F1에서는 0을 가지고 F2에서는 2분의 1이 되죠.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F'을 취해보면 X제곱분의 1 빼기 로그 X가 되죠. 네, 그래서 F'이 X가 X이퀄 자연상수 2에서 0이 됩니다. 그래서 F'2가 0이 되고요. 극대값을 가지게 되고요. F'X가 X가 2보다 작을 때는 작을 때 양수고요. 작을 때 양수고 X보다 크게 되면은 감소함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1에서 0, 그 다음에 2에서 2분의 1 찍고 그래서 극대값을 가지게 되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됩니다. x가 무한대로 가면 fx는 0으로 갈 거고요. x분의 로그 x라는 게 x가 훨씬 빨리 커져요. 로그 x는 증가하긴 하지만 천천히 증가하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은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 함수 값은 0으로 수정합니다. 어쨌든 x가 2를 지나면서 감소해요. 이전에는 증가했고 감소하기 때문에 2022나 2023은
이 2.7보다는 훨씬 큰 숫자이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F2022가 F2023보다는 크겠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앞쪽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앞쪽이 더 크다. 그래서 여기서도 앞쪽이 더 크다. A가 더 크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